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예산 성과와 입법 성과 또 정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D 예산 6천억 추가 반영, 새만금 SOC 예산 3천억 증액, 농어민 지원 예산 459억 등의 예산 성과가 그렇고 또 요양비 건보 적용, 초등 돌봄 사업 등의 정책 성과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국민의힘 명의의 프랑카드가 전국 곳곳에 일제히 걸렸습니다. R&D 예산, 새만금 SOC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을 당초 삭감했던 주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성과라는 예산 증액이 국민의힘의 성과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정말 말문이 탁 막힙니다. 요양비 건보 적용 예산도 시범사업비 85억 원을 적은 액수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자신들의 성과라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어리둥절해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게 당부합니다. 상인들 간에도 최소한도 상도위가 있듯이 정치에도 최소한도의 정치도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 마음에 들면 또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고 자신들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정상적인 정치 문법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출처는 밝히고 가져다 쓰기 바랍니다. 여당다운 최소한도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문법, 국힘의 문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또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고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도 수준이어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국 요양병원 1,400개 중에서 고작 10개 요양병원에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년부터 간병비 지원이 대폭 확대가 돼서 국민 부담이 5분질로 줄어들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작 본 사업의 시행은 2027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에는 제대로 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조차 미지수입니다. 결국 다음 정권으로 과제를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속임 정책에 불과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여당이 스스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던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당장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도 염치조차 없는 정부입니다. 내년도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노력으로 겨우 8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간병비 정책은 국민들이 야당의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자 마지못해 눈치보며 끌려가듯 추진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